손살랑은 얼굴 들이대네. 들어가. 안녕하세요. 베리나이스 재석입니다. 배 아파. 빨리 가야 돼. 아침에 두유 먹으니까 갑자기 배가 아파하고 큰일 났네. 화장실 갔다 왔네. 어제 아울렛 가서 축구화 샀어요. 아울렛 가서 축구화 싸면 사. 세개 살라 그랬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못 샀어. 12만 원에 샀어. 근데 이것이 나이지. 오늘은 운동장에서 하나도 안 찍었어. 찍을 시간이 없었어. 오늘 종훈이 생일이래요. 그래서 일단 종훈이랑 철이랑 셋이 밥 먹으려고. 정훈이 생일 찍어야지. 머리 자르고 왔어요. 자, 어때? 한번? 자, 머리 자르고 왔지. 이제 에이전트 만나고 애들이랑 밥 먹어야지. 오늘도 피곤한 하루구만. 에이전트 만나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저녁 먹기 전까지 들어가야지. 철이네로. 철이네 있다가 밥 먹고 집에 가게. 철이네 집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 가자, 철이네로. 물을 좀 집어넣지. 뭐하는 거야? 여기 철이 옷방이구만. 철이네 집에 이런 게 있네. 수원 팬분들이 철이한테 준 거. 성무. 성무했을 때. 뭐 이제 울산 팬분들이 철이 드리면 되겠어요. 프로세키나. 프로세키나. 이건가? 어? 이거 뭐야, 이거? 운동용품 여기 있어. 운동을 왜 해? 또 고무줄 있네. 철이 운동하는 사람이야? 집에서? 아닌데. 딱 철이 하대. 실물이 왔네. 이거 의자 이렇게 되던데, 이거 어떻게 하냐. 아이씨, 리클라이너. 이거 뭐야, 처리요. 아이, 오, 씨발, 편하네. 편하네, 이거. 이렇게 TV 딱 보고, 이렇게 딱 넣어서. 근데 왜 안 와? 왔어? 이걸 내 키우는 거예요? 네. 응? 기다리고 있었잖아. 야, 이거 뭐야? 여기 불 어떻게 켜? 너 국가대표라고 했죠? 이거 네가 만든 거야? 아니, 팬들이 했지. 난 안 해줘. 그럼 본집에 더 많아. 아, 그래? 그냥 일부만 해줬다는 거지. 이건 뭐냐? 이거? 아, 또 아이 라이크 어? 골프냐? 와, 이거 진짜 웃기다. 이거 누가 보면 선수인 줄 알겠다. 어떻게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아, 꼽장 가면은 티샷한테 찍어주는 사람도 있어. 아, 진짜? 그럼 이거를 살 거냐고 물어보면 만 원인가 2만 원인가 해. 이거까지? 어. 괜찮다. 야, 그럴싸하게 나왔다. 봐봐, 이때 봐봐. 진짜 못생겼잖아. 야, 봐봐. 지금 이거를 주신 팬분들은 되게 감동일 거야. 너가 이걸 계속 갖고 있다는 거. 멋있네. 이거 뭐야? 그 멋있는 골 넣으면은 패드 주는 거 있잖아. 너 언제 넣었어, 멋있는 골? 상무했을 때. 그 멀리서 때린 거 동건이가 먹어준 거 있어. 수원이랑 할 때? 응. 이제 가자. 홍철팀. 어디가? 울산. 그렇지. 가자 이제. 야, 이거 신거예요? 카메라? 홍철의 인생 얘기가 이 각도에서 나온 거잖아. 다 이거지. 너도 해 한번. 아, 뭐 초대를 해줘야지 하지. 제 스토리가 생기면 해주세요. 지금은 아니, 스토리가 없어서. 무슨 소리야? 스토리, 너 지금 스토리야. 네 지금 인생 자체가 스토리야. 지금 오히려 할 말이 많나? 많지. 야, 거기 어디니? 군대 얘기부터 뭐 끝났지. 막 군대라고 하면도 군대라고 하면 안 되지, 철아. 아이, 왜 그래요, 형. 군대 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아니, 군대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긴 여행이지. 여행이라니. 힘들었다. 거기 몇 개월? 1년 10개월. 철이는? 1년 9개월. 근데 지금은 현역들이 1년 6개월이니까. 아, 지금 1년 6개월이야? 네, 그렇게 줄었어요. 우리가 9개월 하고, 우리가 3개월 더 하는 거지. 차이 많이 나네. 형은 총도 안 쏴봤잖아. 총이 뭐야? 나는 그 컴퓨터로만 쏴. 좋겠다. 수류탄도 안 던져보고. 수류탄 던져봤어? 그 아니, 모형 훈련소에서, 뭐야? 훈련소에서 던져봤지. 모형? 우리는 모형 주고, 현역들은 그냥 주고. 아, 우리는 모형. 우리는 4급 그 공익대를 따로 해요. 너 4급으로 간 거잖아. 네. 4급으로 훈련소 가면은 그 모자에다가 만약에 발목 아프면 발목 이렇게 써있다는데 맞아? 아, 아니 그런 건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래? 아니 나는 그렇게 들었거든. 아, 그런 건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데 뭐라고 해야지? 약간 훈련 강도가 좀 낮아. 좀 그런 너무 더우면 덥다고 좀 그늘에서 하게 아, 하고 약간 이런 느낌? 해역들은 그런 거 얄짤없거든요. 아... 논산 훈련소라는 데는 같이 있는데 그 연대가 다른 거지. 건물이 다른 거지. 건물이. 논산에서 그렇게 커? 엄청 커요. 끝에서 끝이 거의
한 시간 걸어야 될걸요? 아, 예, 진짜? 어, 맞아, 진짜로. 아, 그렇게 커? 뭐, 가봤어야 돼. 난 잘 몰라. 아, 모를 수 있어. 나도 처음 가서 좀 당황했어요. 여기서 우회전 해도 되나? 그, 어디야? 거기요? 저 맥도날드 뒤에. 안 가봤어? 어, 나 거기 안 가봤어요. 여기 유명해, 괜찮아. 우리 선수들의 유명한 곳이 아니면 아니, 울산에 울산에서. 아. 여기 주말에 예약하고. 어, 예약하고 가야 돼. 아, 어제 고기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 한번 가봐야겠다. 어디 이름 뭐라 그러지? 목구멍. 목구멍? 가게 이름이 목구멍이야? 목구멍. 목구멍으로 다 들어가잖아. 어디인데? 동구야 삼산이야? 동구. 동구? 종아, 너 여자친구 없지? 저 없죠. 봐, 정훈이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에이, 또 말 그렇게 하면 서운하죠. 생일을 챙겨줄 사람이었어. 에이. 철이랑 내가 형, 챙기고 있다. 여자친구 있어도 난 형이랑 철이랑 밥 먹었지. 에이, 이거 어떡하냐. 고마워요. 도코노미 챙겨줘. 32살에. 여자친구 없고. 그걸 너무 슬프게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멀쩡해갖고 난 여자친구 당연히 많을 줄 알았는데. 어? 그거랑 별개죠. 단점 있나 보지. 아, 그런가? 야, 눈이 높나? 동상에서 이렇게 한 명을 죽인다고? 또 얘 눈 높지. 아니야, 여자 만난 거 본 적이 없어. 축구밖에 안 해가지고. 그 목구멍에 가면은 걔네들만의 그 문구가 있거든. 문장 같은 거 약간 좀 센스 있는 문장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거기 숙성이고 나발이고 좋은 고기가 맛있는 거다. 아, 거기서 그렇게 써 있어. 가봐야겠다. 원래 소뚜껑에 또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 그 소뚜껑이야? 어, 소뚜껑. 아, 소뚜껑이면 맛없을 수가 없어. 맞아. 소뚜껑이 딱 밑에 김치. 맞아, 맞아. 거기 아, 김치 그렇게 하면 맛없을 수가 없지. 라면도 팔고 비빔면도 팔고. 난 항상 드는 생각, 소뚜껑은 실패할 수가 맞아, 없는 맞아. 그거긴 해요. 콩국수 좋아해? 나도 콩국수 좋아해. 콩국수에 설탕이에요, 소금이에요? 난 소금. 너도 소금? 설탕. 에이, 그럼 뭐 그렇다고. 이게 갈린데, 아니 이게 갈린데요. 너는 뭐야? 나 소금이지. 그렇지. 원래 진정한 콩국수파가 소금이지. 아, 참 될 데 없다. 맥도날드 세워. 안 돼, 안 돼. 왜? 우리는 맥도날드 안 가잖아. 어, 세워. 안 돼, 안 돼.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어, 있네, 여기 옆에 하나 설탕. 여기다 세우면 안 돼요? 아, 여기다 세울 때. 안 돼, 안 돼, 안 돼. 딱지대. 아, 딱지대. 주차 금지를 바로 써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 아, 이게 여기 있구나. 아, 그럼. 여기다 세워. 어? 어? 여기다 세우면 되겠다. 어, 땡기다. 안 돼, 안 돼, 안 돼. 왜? 근데 제가 커서 삐져나가. 아, 돼. 주차장 가자. 아, 그럼 세우면 아, 답답해. 아. 주차장 가야지. 야, 견인 되고 그러면 너. 여기는 아닌가? 우체국. 우체국, 아. 이거 먹고 카페 마당 가면 되겠네. 아, 여기 스콘콕스 가면 되지. 여기 사람 되게 많은데? 아, 마당도 좋다. 마당도 좋다. 아니, 여기 왔는데 말차라떼가 되게 맛있더라고. 아까 거기 세워가니까, 씨. 어, 야, 왜 이래. 아, 저기 저거? 주차피? 어. 꽉 찼으면 이제 끝. 그럼 이제 처리 말 듣는 걸로? 어. 그럼 여기다 대면 어때? 차 커서 왜 안 들어가? 안 들어가? 6시 반 예약이잖아, 어차피. 아, 예약했어요? 20분 남았네. 센스 있다. 이거 누구 센스야? 철이지. 좋다, 좋다. 차 진짜 크다. 야, 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좀 뒤로 좀 빼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차가. 일단, 형님 여기 들어가봐요. 그럼 미리 낼까요? 그, 조심해, 옆에. 어떻게 열어, 이거? 아이, 빨리 열어, 알아서. 아닌데? 이거? 아, 잠겨있는 것 같아요. 어, 아, 오케이. 알려주세요, 형님 좀. 아, 정말. 아마추어 같이. 알려주십시오, 형님 좀. 야, 철아, 문 살살 닫아. 주차장에 주차했지. 아, 맞다. 15석. 정훈아, 그 빨간 바지는 살짝 좀, 그, 부담스럽다. 나는 철이처럼 주차 아무데나 막 불법 주차하고 그러지 않아. 여기다 대도 되겠다, 형. 그러지, 알았어. 너처럼 그렇게 말 안 한다고. 아니, 법을 어기면 안 되긴 하지만은, 주차는 그래도 돼. 안 돼, 안 돼. 난 안 돼. 왠 줄 알아? 유튜버라. 만다리 유튜버? 아, 이 새끼. 야. 네?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어? 스대바나 질질 끌고. 이거 쫄이야, 이거. 아, 어쨌든. 이거. 발 다치면 어떡하려고. 네 왼발이 재산이 아니야. 아니, 이거 발에 좋은 그거 쫄이라니까. 쿠션 아, 좋은 거. 진짜 폈다. 아, 그냥 가. 진짜 폈다. 철아, 네 발은 울산의 그 왼발이야. 네 게 아니야. 관리 잘해야 돼. 내 발은 나라를 위한 말이야. 어? 정훈이 이거 먹기 전에 찍는 거 재미들렸어. 왠지 알아? 여자친구가 없거든. 햄님, 아, 못 먹겠네. 여자친구 없으니까 자기가 해야 되거든. 그리고 여자친구 있는 척 해야 되거든. 아, 있는 척은 안 되나. 다른 친구 있는 사람이야. 엘비타이저. 맛있지? 되게 맛있다. 메뉴를 팔아도 되겠다. 그치? 자, 샐러드. 기본 샐러드야. 난 샐러드는 안 찍어요. 샐러드 찍을 필요가 없어. 오징어 먹물 아란치니랑 비포 리조트 이게 제일 맛있어. 이거랑 파게티 성게알이랑 이제 날치알이랑 같이 해서 버무려서 드시면 되거든요. 반 안 와?
아니 그 스테이크. 스테이크 다 먹었지. 배불러. 깨끗하게 먹었네. 아니 내가 살라 했는데 지가 생일하고 지가 쏜대.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지. 혼자 그냥 지금 되는 거야? 어 안녕하세요 홍철 선수입니다. 나 인사했어. 베리 나이스. 내가 또 아인가 내가? 내향적이 내향적. 내향적. 내향적이어서 이거 참 쪽팔리고 그러네요. 내향적 몇? 내향적 45가 그거 들고 있는 자세가 지금. 아니야 나 38인가 39야. 그게 그거지. 뭐 할 말이 없네요. 형. 이제 마당 가자 마당. 마당? 재우다 재우. 어디가? 재우 차 살아 있네. 누구 누구? 아. 얼굴이야. 와 밖에 앉아야지. 마당 나 처음이야. 오 뭐야 이거? 달고 날아다. 오아 비계 크로플 올라. 크로플 크로플. 크로플 몰라? 와플 같은 거잖아. 와플이랑 크로와상을 합친 거잖아. 아 그래? 아 크로와상을 와플로 만든 게 크로와상이야. 크로플이에요? 아 난 애들이 크로플 크로플 하길래 뭐지 했는데. 나 진심 몰랐어. 다 아저씨들이구만. 형이 유튜브 하면서 많은 걸 안 한다. 아, 그럼 맛있겠다 이거. 야 다시 보여줘. 뭘요? 중고나라에 올린 거. 아 여기서 홍보해 준 거. 아 그럼 내가 바로 팔리게 해줄게. 아 근데요 안 딸이에서 뭘 팔려. 안돼 안돼요 안돼. 왜 나도 중고나라 많이 해. 남성 팬티 110 필요하신 분 많았어요. 나 새거 새거 새거. 중고나라 아이디 뭐냐 너? 기린. 기린이야? 나는 나이스베리야. 나이스베리. 오 맛있다. 당근 마켓? 나도 넌 그런 거 안 하지? 나? 너 집에 팔 거 되게 많던데 아까 보니까? 나 많아. 다 팔아야 되는데? 가구 같은 것도 팔 아니 그 얘 운동기구가 있었어 방에. 많은 거야? 누구 말하는 거야? 그것도 팔아야 될 것 같아. 그거 야 얼마에 샀냐? 몇십만 원 정도 산 거 같은데? 만약 한 20만 원에 샀어 그럼 한 5만 원? 한 7, 8만 원이면 팔려. 7, 8만 원? 근데 그거 내가 일일이 그 봉지랑 박스 아니, 다 뜯어서 내가 조립한 거여서 안 팔 거 같아. 운동은 안 해도 안 판다? 그래서 그걸 옷걸이로 쓰는 거야 계속? 그럼 옷걸이로 쓰고 있는 거 같은데. 형 여기 뭐야 이거? 이거 호양아 호양아 어디로 가야 되냐? 오늘 좀 가야죠. 이 영상 이거 올릴게. 그 내년 생일 때도 솔로면은 영상 보고 아 아까 에이전트 만나고 커피숍에 있다가 나오는데 베리나이 스페인하고 또 사진 찍었는데 저희 좌회전하면 여기 나 주유소에서 해주면 되겠네. 아 너 이쪽이야? 어 나 여기 바로 주유소 네일레스트 바로 앞쪽이에. 아 뭐야 엄청 가깝네? 그러니까 바로 옆이라니까. 아니 저기야? 어 그럼 나도 세워줘. 편의점 갔다 올게 그냥 거기로. 어디? 그 종이 세운 데서 걸어가면 돼 편의점. 소리처럼 아 노트북 오늘 빌려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빌려? 뭐 아니 검색해봤는데 무거동 쪽에 있더라고. 아 있어? 매장이 있어? 렌탈 되어 약간 그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있나봐. 얼마야? 그건 한 달에? 한달 10 우리가 받아놓은 건 10일인데 10일에 그 컴퓨터 사양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우리가 직접 가봐서 또 물어봐요. 아 사양마다 또 네 사양마다 또 한 뭐 한 2만원 만 2만원 차이 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배그 되는 거 어 그런 거죠. 만약 고장나면 어떡해? 고장나면은 고치는데 또 돈 들지 않을까? 그 보험이 있겠지. 약간 그렇잖아. 차 렌트처럼? 그런 거죠 뭐 설마 고장났다고 뭐 그 돈값을 물어달라고 하지 않겠지. 자 가라. 에이. 야, 참나, 빨리 가, 빨리 가. 오늘 좋았습니다, 형님. 아, 내가 잘 먹었어. 내일 봐요. 아, 정훈아. 이거 가져가. 뭐야? 케이크예요? 잘 먹을게요. 같이 살아. 밥 사주세요. 됐다. 오늘 하루가 길었네. 오늘 하루 끝.